유미향 의원이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게 2020년 9월입니다. 외부 자문단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린 게 2022년 1월. 1년 넘게 걸려 결론 나왔는데 아직 윤미향 의원은 제명은커녕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. 윤리위원회가 뭉개고 있거든요.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는데요. 이 법석만 떨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보통 윤리위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이 의원은 버티고 동료는 뭉개고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